아, 오케이. 반다이크. 예. 반다이크를 전 생각했었어요. 반다이크 홈.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자, 여기를 왜 왔냐면 아스카리아 이벤트를 하기 위해 왔는데 피가 달아있기 때문에 좀 채웁니다. 딴딴다란다란단단 딴딴딴 따란단단. 요 전투도 탱커가 잘 버텨야겠네.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나오는데 금방 나왔죠? 악, 살려줘요. 응? 뭐지? 이봐 이쁜이, 내가 도와준댔잖아. 이리와. 왜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자꾸 날, 이봐 아가씨가 싫다는데 왜 자꾸 추궁거려? 이 자식이, 넌 뭐야? 나는 GS다. 아하, 니놈이 요새 한다던 그 칼잡이로군. 얘들아 나와라. 말로 해서 안되겠군. 아가씨 잠시 피해 있으세요. 후훗, 절 얕보지 마세요. 이렇게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아스카리아라고 하는 캐릭터를 구하기 위한 전투죠. 69, 좋은 숫자. 성스러운 숫자 69. 아, 활잡이. 예, 그죠. 사실은 활잡이. 따란따란. 자, 저렇게 두 명의 탱커가 버티는 사이에 활쟁이들은 뒤에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건 너무 갔다. 그건 너무 갔어. 자, 계속해서 큐어하면서 가운데서 버텨야 되는데 큐어가 미스나는, 그니까 즉 힐이 미스나는 게임. 멋진 게임. 힐 미스. 63. 다치 끝에 할배 싸돌아다니네요. 네, 맞아요. 세상 평안. 이쪽에 이렇게 잘 보면은 할배가 네, 걸어댕기고 있어요. NPC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란따란. 가서 잡몹 제거. 오케이. 아, 크리티컬 히트 좋습니다. 71. 아, 잘 쏜다. 야, 무슨 마치 활 숙련도 같은 게 생기듯이 활을 오래 썼더니 활이 잘 쓰네. 원래 활이 되게 구린데 잘 싸우네. 라에 르케스. 이 전투에서 원래는 경험치를 안 뺏기기 위해서 저 여캐 있잖아요, 아스카리아. 저 캐를 죽인 다음에 경험치가 엠빵 같은 게 기본 엠빵이고 거기서 이제 잡은 경험치, 데미지 들어간 거 그런 식으로 경험치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 아스카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잡몹들을 다 잡아주는 게 좋은데 그냥 잡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네. 아, 그 뭐 웹툰 홍보글 그런 거 올라왔나 보구나. 이따 삭제해야겠네. 이상한 건 오발타님 말한가? 힐해주고 저렇게 힐러기 때문에 끝났네요. 일단 마무리. 딴. 정말 고맙습니다.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저는 켈마이스가의 아스카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GS라고 합니다. 여기 이 친구들과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있죠. 그런데 어쩌다 이런 곳에서 저를 도와줄 분을 찾는데 자꾸 저런 자들만 만나네요. GS님 같이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하, 뭘요? 도와주시겠죠? GS님 설마 모르는 척 하시진 않을 거야. 예? 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리고 싶지만 도와드려야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러잖아, 대체 무슨 일이죠? 예, 말씀드리죠. 저희 집안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이 근처에서는 그런 대로 널리 알려진 집안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 밤에 늦게 들어오신 이후로 이상해지셨어요. 이상해지셨다고요? 네, 부모님이 너무 변하셨어요.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두 분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너무 잘해주세요. 당신께 필요한 건 제가 아니라 의사인 것 같군요. 역시 그래 당신 말을 틀릴 줄 알았는데. 좋아요, 전 다른 사람 찾아보죠. 아무튼 고마웠습니다. 그럼 좋은 의사 만나시길. 말고, 아 잠시만요. 예? 숙녀를 도와드리는 것도 기사의 도리. 잘은 모르겠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 정말 고마워요 정말. 문제 해결될 때까지 작은 힘이지만 저도 동의하며 도와드리겠어요. 라고 이렇게 파티에 아스카리아라고 하는 캐릭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스카리아, 인간 여자 힐러입니다. 직업이 딴딴딴. 그리고 광고가 올라와도 알려주시면 되게 감사한데, 일단 저는 처분을 안 받기 때문에 제가 올린 게 아니고 그 올린 계정이 정지를 당하죠. 일단 방송 끝나고 삭제하러 갈게요.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완전 막 다 나오는 그런 거 아니죠? 막 그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되고 막 그런 거. 그런 거면 이제 혹시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순진하시고 어린 그런 10대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니까 지워야 되는데, 안 나오면 뭐 냅둬도 돼요. 따라라란 따라란. 어스토2에도 드라이덴인가 나오나요? 드라이덴이 누구더라? 누구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는. 드라이덴? 들어는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따라라란. 자, 이 파이를 데리고 파이에게 옵니다. 아, 파이를 데리고 파이한테 오라고? 아스카리아를 데리고 파이에게 와요. 그럼 이렇게 당신 머리 위에 엄청난 우환이 떠있군요 라고 아는 체를 해요.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사정을 얘기해보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어느 날 나갔다가 돌아오신 이후로 갑자기 변하셨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이상하다고 말하지만 그분들은 절대로 저희 부모님이 아니에요. 혼자선 그 진실을 밝힐 수 없어서 이렇게 이분들과 그 해결 방법을 찾아 여행 중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 저우누스의 소행일지도. 저우누스요? 지금 뭐라 확신할 수가 없군요. 하지만 밝혀낼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빙이 되어 그 사람의 정기를 빼앗는 몬스터입니다. 그 해짝인 지가로움도 마찬가지고요. 그 괴물의 정체를 밝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진실의 수정입니다. 자, 여기 예전에 가져다 주셨던 수정 원석이 좀 남아있어요. 이것을 데이브랜분 마을의 유리세공사에 갖고 와서 공 모양으로 다듬어 달라고 하세요. 라고 요렇게 수정 원석을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갑시다. 단다란단 단다란단. 드라이덴이 누구더라? 누구더라? 자, 여기서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회복을 한번 하고 매튜의 퀘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전투를 하는데, 매튜 퀘스트를 안 받으면 안 해요. 근데 받았기 때문에 합니다. 그 약간 마왕 같은 애 아닌가? 아, 뭔지 알 것 같아. 누군지 알 것 같아. 아, 네. 이 게임은 지도가 없긴 한데 중간중간에 저 표지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걸 보면 길을 잃진 않아요. 근데 동굴에선 좀 복잡해요. 모르는 상태에선 어려운 게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모르는 상태에선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공략 같은 걸 좀 참고를 한다든가 그래야 할만해요. 알고 하면 쉬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식이 없는 상태로 하면은 조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딴딴딴. 자, 세이브 한번 하고. 아스카리아는 힐러라서 이렇게 회복을 쓸 수 있어요. 회복으로 이렇게 힐을 쓸 수 있는데 써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전투 중에 써야 돼요. 회복 좀 하고, 귀찮으니까 자기보단 그냥 이거 쓰고 올라가야겠다. 기다린 보람이 있군. 자, 우리에게 주문서를 넘겨라. 주문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 모른 척한다면 별 수 없지. 실력으로 하는 수밖에. 훗, 웃기는군. 어디 그 잘난 실력 좀 볼까?
저의 창세기 전 최애 여성 캐릭터는 얀지슈카, 그 다음에 리엔, 마리아, 메리입니다. 얀지슈카를 딱 이름을 보니까 갑자기 또 떠올랐네. 아, 사면 미스 73. 아까 오늘 딱 시작할 때도 한번 말했었는데, 전 어렸을 때 얀지슈카가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 머리 스타일도 짧고 막 이렇게 그 좀 스타일도 이상하고 해가지고 나는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방송할 때, 창세기전 방송할 때 그런 말을 했더니 다른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대사가 좋아요. 그리고 저는 세라자드가 정말 싫었어요. 뭔가 답답해. 약간 그 답답한 게 설친다는 막 그런 느낌이라. 저는 오히려 세라자드가 싫었어요. 얀지슈카가 약간 순정파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하차할 때 너무 아쉬운 캐릭터였어요. 그냥 그대로 계속 갔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그런 캐릭터라서 너무 안타까웠어. 따란따란. 그죠? 예, 맞아요. 그냥 성인 군자 같은 그런 캐릭터죠. 그리고 약간 루트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더라면, 저는 만약에 창세기전 2, 아니 2가 아니다, 파트 2에서 3 파트 2, 거기서 엔딩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엔딩이나 또는 여주인공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더라면, 나는 살라딘이랑 마리아를 엮었을 텐데 마리아가 아쉬워. 맞아, 바이올라도 저는 되게 좋게 봤는데 불쌍했어. 마무리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최대한 마법을 써서 덜 답답하게끔 조금만 더 떨어져서 바이올라 불쌍하죠. 그러게 해골이 되어버렸죠. 예, 디아블로가 됐죠. 디아블로 참 어이가 없지. 그 쭉빵 몸매가 어떻게 그렇게 파트 2가 나오기 전까지는 디아블로가 여잔 줄도 몰랐어. 당연히 남캔 줄 알았는데. 네, 뭔 말이에요 그게? 바뀌어도 엔딩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바뀌어요? 어디 보자. 계속 버텨요. 유일한 탱커. 그리고 여자가 바뀐다고? 네,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좀 더 주어와 문법을 좀 더 확실하게, 뭔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그죠. 서풍은 멀티 엔딩이죠. 세 개인가? 아델바르트님,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대체 누구지? 왜 우리를? 딴딴딴. 자, 이렇게 잡고 나면은 이제 배달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배달을 완료할 수 있는.
들어와서 알츠하이머에게 델메이 주문서를 일단 주고, 당신이 알츠하이머님이십니까? 알츠하이머. 아, 그렇군. 내 이름이었군. 저는 GS라고 합니다. 매튜님의 부탁으로 이걸 전하러 왔습니다. 오, 그래. 매튜가 보냈다고. 수고 많았소. 그럼 전 이만. 잠깐. 예? 그런데 이 종이는 뭐지? 음? 매튜는 누구고? 음? 죄송합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 이것은 주문서. 오, 매튜가 드디어 주문서를 찾았군. 자네들이 가져왔나? 정말 고맙소.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오. 예, 마뉴엘라야, 차 좀 준비하거라. 네, 안녕히 주무세요. 자, 우선 저쪽에 앉읍시다. 그 주문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벌써 그들이 냄새를 맡았군. 어쨌든 수고했구려. 이 주문서는 앞으로 일어날 큰일에 대비하기 위한... 말씀들 나누세요. 그래, 고맙구나. 아, 너도 옆에서 한잔 하렵구나. 괜찮아요. 자리도 없는데요, 뭐. 그럼 말씀들 나누시다 가세요. 근데 이곳을 여행하는 모양인데 원래 이곳 출신인가? 아닙니다. 타관 사람입니다. 그렇군. 원래 이 지역은 인간이 지배하던 곳이 아니었네. 예? 천년 전 이곳에는 부사란 마왕이 있었지. 아, 내가 무슨 쓸모없는 얘기를 차차나 들게. 차 맛이 정말 좋군요. 허허, 우리 소녀딸 차솜씨 하나는 일품이네. 솜씨뿐 아니라 뭐 얼굴도 미인이시군요. 하하. 허허허, 자네 사람 보는 눈이 있군. 마뉴엘라는 내 딸 닮아서 아주 미인이지. 지 아비를 안 닮아서 다행이야. 아, 그럼 따님은 어디에? 내 딸 마가린. 아, 알츠하이머님 괜찮으십니까? 자네는 누구지? 어떻게 여기? 어헉, 빨리 나가게. 우리 집 훔쳐갈 것은 아무것도 없네. 어서 나가. GS 나가자. 이상한 노인네야. 그래, 알았어. 그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마뉴엘에게 말을 걸면은 영수증을 줍니다. 이게 있어야만 퀘스트 완료를 할 수 있어요. 딴딴다란다란단단다란단. 자, 프레오강 건너 가기 전에 이쪽에 있는 패스맨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만 위에 갔다가 올게요. 여기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 그 모바일이셔서 채팅을 치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딴딴단 딴딴단 딴다라다라단 딴딴딴딴 딴다란다란다란단. 프레오강 건너. 이제 이 아스카리아라고 하는 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혹을 떼어내기 위해서 유리 구슬에다가 세공을 해야죠. 따라다라단 단단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메트로스의 분기라. 그건 그거 아니요? 그 용병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였나? 그게 어느 부분이더라? 자, 아무튼 요렇게 새로운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마을에선 딱 들어오자마자 해야 되는 게 유리구슬 세공입니다. 일단 들어와서 원석을 공모양으로 다듬고 싶습니다. 공모양이라 500골드만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5분만 있다 다시 오시오. 라고 하는데 이 5분이란 시간이 현실 시간의 5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2시간 33분 28초라서 2시간 35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일단 회복부터 받고, 그리고 5분이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퀘스트를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 위에서 일단 슬레이브를 한 다음에 스테인에게 아뮬렛 주는 이벤트를 합니다. 혹시 스테인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스테인이요. 코락스 마을의 도구점 주인의 부탁으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하하, 노크마가 드디어 찾아냈군. 고맙소, 수고했소. 노크마에게 수고했다고 전해주시오. 그럼 이만. 이때 가면 안되고 다시 말을 걸면, 죄송하지만 물건 받았다는 영수증 한 장 써주시겠습니까? 아참, 내 정신하곤. 자, 여기 있소. 정말 수고 많았소. 스테인 영수증을 얻었습니다. 이거 받고 가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의 없다고? 이봐 저리 꺼져.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누구 말이냐고? 그건 바로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 말 듣고 다시 말을 걸면은 문을 열어줍니다. 이때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오면 이 사람이 바로 니콜슨. 당신들은 누구지? 그래 그렇다면 크크크 그렇다면 좋아. 하지만 먼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게. 약속할 수 있겠나? 약속하죠. 약속은 지켜주길 바라네. 그럼 얘기하지. 내가 요새 좀 골칫거리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야. 이리 좀 가까이 와보게. 그 일이 뭐냐 하면 나를 귀찮게 하는 놈을 제거해달라는 걸세. 크흐흐 무슨 소린지 알지? 뭐 그렇게 놀라지 말라고. 크흐흐흐 돈은 충분히 줄 테니. 만 개를 더면 충분하겠나? 아니 내가 더 쳐주지. 15,000을 주겠네. 어때? 이 정도면 괜찮은 조건 같은데. 여기선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해요. 훗, 그 정도면 구미가 당기는군요. 쿡쿡, 역시 돈이 좋군. 좋아, 알려주지. 알랭리스트에 프리스크라는 분내기 부사가 있는데 그놈이 날 자꾸 신경쓰이게 한단 말이야. 크크크, 그래서 말이야.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장 아주 중요한 문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꼭 가져와주게. 그렇다면? 아니야, 물건과 사람이 다 사라지는 게 더 좋겠군. 어쨌든 수고해주게. 그리고 미리 경고하겠는데 자네들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면 그때는 자네들 목이 성치 않을 거네. 크크크크크. 쿡쿡 좋아. 여기 성금으로 3,000 갤덜 주지. 나머지는 일이 끝났을 때 주겠네. 3,000 갤덜 얻었다. 그럼 어서 일을 처리하러 가주게. 슬슬 말이 꼬이는 거 보니까 내가 방송을 오래 했나 보네 지금. 자, 아무튼 이 퀘스트 받고 나갑니다. 전 딱 방송 시작하고 한 5시간쯤 되면은 슬슬 말이 더듬더듬 하더라고요. 말을. 자, 36분이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내려갑니다.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글쎄. GS 그만두자. 여기서 여러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하면 돈을 다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돈까지 다 뺏기기 때문에 이 2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어서 가자. 왜 의뢰를 요구하는 거지? 그러게 말입니다. 뭐 자객인 것 같으면 눈치를 채서 새로운 자객을 보낸다. 약간 요런 건가? 따란단따란단. 근데 손놀이 쪽은 PC만 계속 고집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손놀이에서 만든 게임 중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온라인 게임 테일즈 위버라고 하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럭저럭 잘 나갔었는데 하다하다 이제 운영이 안 돼가지고 넥슨한테 넘어왔죠. 원래 테일즈 위버를 딱 만들어가지고 넥슨이랑 그 협약을 해서 넥슨에서 이제 딱 서버만 빌리고 운영이랑 그런 것들은 관리, 운영 그런 건 전부 다 소매기 했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망했죠. 망해서 완전히 넥슨한테 넘어왔죠. 벨다인 숲 위험. 이 숲에 들어와서 살아나온 자는 없음. 절대로 들어가지 말 것. 제가 손놀이라 그랬어요? 소프트맥스가 아니고?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면은 맵이 계속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데 이 중에서 일단 아이템을 먹을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손놀이라 그랬구나. 예, 소맥. 네, 제 방송을 한 5시간쯤 넘어가면은 말을 되게 더듬고 좀 오락가락해요. 따라란딴딴. 자, 요 맵이 나오면은 요렇게 이동을 해서 비밀길에 잠깐만 들어가서 패스맨을 만나봅니다. 8번 패스맨. 이거랑 진 사라비솔. 딴딴딴딴다다단. 넥슨 안 나왔으면 덜 망했을 것 같은데 그럴라나? 딴다라란단단 딴단. 자, 이 나무 4개 이게 나오면은 이거를 주변으로 25바퀴를 돌면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맵이 바뀌면서 돌고 도는데 이 나무를 기준으로 25바퀴를 돌면은 이 맵에서 빠져나온 방법이
이제 발걸음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딱 돌면은 딱 맞아요. 따단 단 다라 다라 단. 알코올 지수요? 알코올 지수? 원래 방송은 진짜 프로 방송인들은 다 두세 시간씩 하는데 막 벌칙 막 그런 거 아니면은 그래야 제일 효율적인데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 저는 좀 줄일까? 자, 왔다 갔다. 이게 그냥 막 계속 돌아댕기면은 발걸음 수가 채워지면 그때 벨다인이 나타나서 밖으로 내보내준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돌아댕기면서 인카운트가 계속해서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냥 돌면은 인카운트가 안 걸려서 이렇게 도는 게 편해요. 대충 다 채웠다 싶으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벨다인이 나오는 맵이 등장을 하면은 내보내줍니다. 근데 안 나온다. 그럼 아직 덜 찬 건데, 됐네요. 어리석은 것들, 누구냐? 이 숲을 너희들로 인해서 더럽힐 수 없어. 기회를 주겠어. 어서 이곳을 떠나. 벨다인, 어서. 여기서 나가게만 해준다면을 선택하면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은 안 되고. 따란 따란 단단 따랑 당당당당. 그리고 아까 5분짜리 맡겨놓은 수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봤습니다. 세공 수정을 얻었습니다. 2번 하면은 다시 25바퀴 돌지 않으면 못 나가요. 또 돌아야 돼, 또. 자, 이제 아스카리아를 좀 불태운 다음에 슬슬 메튜어를 얻고 그 다음에 그 메튜어 자리를 저 성직자를 빼는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소프트맥스에서 한참 테일즈 위버를 운영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테일즈 위버를 되게 오래 했었는데 확실히 넥슨에 넘어가고 나니까 넥슨 스타일이 팍 보이더라고요. 다란다란단단. 자, 쭉 내려와서 이제 그 패스맨들을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한 칸 더 왔네. 올라가서 숨어있는 패스맨을 좀 만납니다. 여기서 쭉 가다가 여기 아래 왼쪽 아래 요렇게 오면은 9번 패스맨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주고 메이스 3 이것도 서비스를 얻어주고 갑니다. 따란 따란 딴딴. Q는 못 넣습니다. 넣으면은 페널티 위반이 되니까 Q는 못 넣습니다. 따라다라단 따라다라. 잠깐만, 글라시아 갔었지. 갔었고 그 다음에 캐치차랑 레이벌 대충 다 했나? 4레벨에 7800. 아직은 레벨이 모자르고요. 랩다 하기엔 레벨이 모자른 상태입니다, 아직. 그리고 아스카리아부터 일단 불태우고 빨리 멤버를 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건딩글래스. 따단단단단단 따란따란단단단란다. 네, 테일즈가 이제 또 룬의 아이들 원작도 있고 해서 참 질질 끌면서 과금 유도하고 막 그러기가 좋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개발 쪽 입장에서 보면. 여기 수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요렇게 진실의 수정이라는 걸 주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아스카리아를 불태울 수 있는 거죠. 아스카리아를 태울 수 있는 수정. 따란다란단단 따란다란단단. 제가 어렸을 때 룬의 아이들 그 소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다 사가지고 한 10번 읽었었는데 그랬었는데 내용이 생각이 잘 안 나. 큼지막한 틀은 기억이 나는데 짜잘한 설정 등장인물 막 그런 애들은 설정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었어. 네, 맞아요. 보리스랑 뭐
이솔렛이랑 그런 애들 나오는 거. 자, 아스카리아를 불태울 거기 때문에 캠프파이어를 잠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템들 다 뺍니다. 아이템과 포션을 전부 다 빼요. 아스카리아에게. 세이브.